영상 끊었습니다. 내가 일반 그냥 유럽 거라면은 그냥 기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텐데. 아, 마이소르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 기술 같은 걸 신경 안 쓰고 할 정도로 막 넉넉하지 못해서. 아, 우리 녹록치 못해서. 그래, 녹록치 못해서. 신드는 왜 자꾸 저게 불이 안 들어오지? 왜 저기 가려져 있지 자꾸? 뭐가 문제지? 이렇게 지울 수야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박살냈다고 또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영국으로 상륙해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영국으로만 상륙하면은 그때부터는 게임이 쉬워질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고아를 점령해서 포르투갈을 축출했습니다. 인도에서. 자, 마라타 다시 멸망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학교를 지었어. 카질카시를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카질카시가 결혼학교까지 가야 되죠. 결혼학교까지 가려 그러면 군사 교범이 있어야 되고. 아직 멀었네. 그럼 이제 그 전에 그 힌두 머스켓 총병으로라도 이제 그걸 보충. 그 틈을 메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벵골로 보내주고요.
아자프르가 안정되는 대로 이제 다시 또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늦을라나? 아자프르 파업, 구아도 파업. 무역도 더 안 맺어주고, 그치? 못된 놈들. 이래놓으면 되겠다. 지금은 더 막 지금은 내각에 손댈 게 없네요.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소르 마이소르는 어떻게 됐지? 여전히 제안이 안정적이지 않군요. 이런 애들이라도 뽑아놔야지. 그래도 좀 낫겠지. 다음 턴에 군사 교보 완료되고요. 자, 그 사따라 바자프르의 그 반란군 뜨겠죠.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었답니다. 장군도 죽었네. 아, 예, 유능했는데. 자, 군사교범 완성됐고요. 완성? 완료? 뭐든. 고아. 고아도
뭔가 그걸 좀 해야 되나? 한번 반란을 유도해야 될까? 바자프르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좋네요. 이제 그 키질카시가 나오겠네요. 카질카시인가? 뭐 여튼 아, 제발 무역하자. 무역 안 해주네. 아니? 무역 안 해주겠답니다. 힌든부스키 총병을 그 우리가 주력으로 못 쓰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쟤들은 인도 밖에서 징집을 못해. 남인도 쪽에서만 징집할 수 있을걸요. 카질카 시든 건데 이제 전 세계 전역에서 다 징병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징병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이런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걸 선택하는데. 아, 님들은 왜 그래요? 프랑스가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마 상륙해 오겠네요. 어딘가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 철권 통치 때문이구나. 저런. 전임 황제가 이제 그 철권 통징 종진가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아이스 겟 으아 쟤들은 어디로 올라나? 아 이제 막 정말 짜증나네. 아, 이제 막 유럽으로 떠날 생각이었는데. 정말. 정말 사람을 화나게 하는군. 고아 다음 턴에 반란이구요.
프랑스는 오리사에 상륙했군요. 오리사. 일단 벵갈, 일단 벵갈만 잘 지키면, 벵골만 잘 지키면은 계속 중방을 친다. 얘는 지금 비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정대로 런던으로 갑니다. 오리사가 먹히겠네요. 아, 이것도 20분 동안 도망 다닐 수 있긴 해요. 한번 해볼까? 두 부대를 나눴어요. 도망쳐보죠. 자,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제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학 스님이란 분이 적은 건데, 착한 막내 한 명이 들어왔었다. 허나 우리와 성향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 아쉽게 우리를 떠난 그녀를 위해 함께했던 추억 몇 가지를 이야기로 풀어보려 한다. 출근 첫날 그녀에게 물건 몇 가지를 픽업 후 취합을 해서 퀵을 보내라고 했다. 그녀는 되물었다. 취합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답니다. 잠시만요. 취합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주고 난 뒤 퀵을 보내라 했더니, 다시 대답했다. 저 퀵 보낼 줄 몰라요. 그녀의 나이 방년 24세일이었다. 그녀는 매우 성실했다.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를 위해 업무 지시를 매우 단순화했다. 매일 아침 오더를 기록하는 노트의 내용을 팀장인 내게 사진을 찍어 보내겠더니 출근 이튿날 이런 사진이 왔다.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공책이 거꾸로 돼 있네. 혹시 노트를 뒤집은 채로 찍어 보낸 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녀는 그냥 뒤집힌 채로 놓였길래 그렇게 찍었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실 이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렇답니다. 잽 한번 날려봐. 잽. 내가 니를 믿은 내가 등신이지. 시간 반 지났네요.
자, 원단 가게에서 원단 한 절이나 한 필 이상은 운이 없이 공장으로 보내준다 하고 알려줬더니 그냥 울었다. 필이 뭐예요? 여러분, 필은 연필 안다스, 고등한손, 연필 한자루와 같이 초등교육에서 가르치는 물건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녀에게 픽업 부탁했다. 몇 시에 어디서 이런 물건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지시했는데 사무실에 왔더니 빈손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거기서 물건이 없다길래 그냥 왔어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테이블에 매일 새벽 판매하는 직원이 불량이나 사무실에 전달할 물건들을 올려놓는 봉투가 올라와 있다. 처음에 그 봉투 정리 시켰는데 곧잘 하더니 갈수록 손도 안 대서 이틀 동안 그냥 더 봤다. 봉투가 두 개가 되었다. 모른 척 이틀째 되는 날 이 봉투는 뭐냐라고 물으니 그녀가 대답했다. 원래 있던 봉투입니다. 태초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었으며 두 개의 봉투가 있었다. 멋지네. 자, 게임 5분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원피스 두 벌을 봉투에 담으라 했다. 그리고 나서 행거에 걸려있던 저 코트도 담아서 나가라고 했다. 그녀는 원피스 한 벌과 코트를 담더니 나가려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 남은 원피스가 있으며 저것도 가지고 나가야지 라고 말했더니 그녀가 말했다. 두 벌이라고 하셨잖아요. 나 그날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소주 갔다. 자격스님. 자, 옷은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옷에 어울리는 화려한 프린트 그리고 여러가지 기법 등을 의뢰하는 디자인 업체가 모인 상가가 있다. 우리가 거래하는 A와 B 업체에서 각각 샘플이 나왔으니 픽업해서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A업체의 샘플을 B로 가져와서 B업체로 가져와서 B업체 즉 작업장에서 프로에 쳐놓았다. 샘플 디자인 유출은 그 둘째치고 잠깐만요. 이거 슉 따라잡히겠네. 자, 2분 남았습니다. 난 아직도 B업체 사장에게서 눈치가 보입니다.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C업체의 샘플 픽업을 부탁했다. 다녀왔는데 물건이 없었다. 물건은 어디 있나 물어보니 나를 줬단다. 안 받았다고 했더니 자기 노트엔 분명히 자기가 다녀온 곳으로 표시했단다. 확인했더니 그녀는 정말 거기를 진짜 다녀만 왔다. 다녀만 왔다. 그러니까 업무나 하고 그냥 갔다 왔다는 거네. 그죠? 내가 말했다. 기억을 못하겠으면 적어라. 적은 게 이해가 안 되면 소리내서 읽어라.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그녀는 종종 내 말을 재구성해서 적고 실수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엄청 기네요. 일단 나중에 또 20분 시간 끄는 게 직접 전투보다 효율이 좋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자, 어떻게 됐거나 어쨌건 이겼습니다. 게임이잖아 어차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이기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은 컴퓨터부터 치트를 쓰지 말라고요. 그럼 내가 정정당당하게 생각을 상대해 줄 거임. 자, 여기 요게 낫겠다. 힌두스탄이 지금 수도죠. 다음 턴에 또 공격해 오겠네요, 쟤들. 턴 넘기겠습니다. 그쵸, 또 공격해오죠.
디자인실에서 실무해 주치고는 두 사람, 사장님 나이다. 사장님은 청 데님 의류, 나는 여성복 도탈이래요. 사장님께서 그녀에게 내일 출근하면 이거 좀 해주고 하자. 거야? 맵이 왜 이렇게 좁죠? 얘들은 저쪽으로 와주면 되겠네요. 사장님께서 그녀에게 내일 출근하면서 패턴실에 들러 패턴을 찾아오라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그녀는 사장님께 물었다. 사장님, 패턴 찾아오셨어요? 그녀는 패션을 전공했다. 그녀는 의류 단위인 야드를 몰랐다. 전공이라며? 인치도 몰랐다. 야드하고 인치는 길이를 재는 단위죠. 영복에서 쓰죠.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지퍼 길이를 재달라 했더니 그녀는 244라고 작게 말했다. 세상에 그런 숫자가 어딨냐 가까이 갔더니 다름 아닌 24와 4분의 1인치였다. 그녀는 24인치와 16분의 4를 그리고 24 그리고 4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가 막혀 물었다. 패턴 공부했으면 인치 알지 않느냐? 저희는 센치로 떴어요. 내가 설명했다. 1인치는 16개의 눈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 16개의 눈금 중에 4칸을 차지했으니 얼마지? 그녀는 울물쭈물거리다 말했다. 3! 난 순간적으로 강력한 좌절감을 맛보았다. 재밌네요. 요걸 재밌네요. 뭐임? 잡힌 거임? 야, 이걸 못 잡아. 정말. 자, 11분 35초 남았네요. 자, 내가 말을 잃었더니 사장님이 저쪽 책상에서 모니터 위로 눈만 빼꼼히 내민 채 소리치셨다. 어렵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가르치죠? 용운 수학, 정원 한자, 영어 안 되면 시원스쿨. 그녀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 자, 꼭 적어. 오늘 건 어려워. A에 가면 주먹만한 작은 봉투와 엄청 큰 봉투가 있을 거다. 작은 봉투는 B로 옮겨놓고 큰 봉투는 무거우니 옮기지 말고 C에서 물건 하나 받아다가 큰 봉투 안에 넣고 퀵으로 보내라. 그녀는 열심히 적고 출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했다. 큰 봉투를 B로 옮기라는 거죠? 아니, 작은 봉투를 B로 옮기라는 거지. 그럼 큰 봉투는요? C에서 물건 받아다가 취합해서 퀵 보내라고. 그럼 C로 가지고 가면 돼요, 작은 봉투를. 왜 자꾸 작은 봉투 이야기하니? 그건 B로 옮기라니까? 제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 있어서.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 저거 A는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큰 봉투를 퀵으로 보내요? C 물건 넣었니? 아니요. C 물건을 큰 봉투에 넣어서 보내라고. 그러면 작은 봉투도 여기 같이 넣어서 보내면 돼요. 너 혹시 일부러 이러니? 못하겠으면 내가 와서 할게. 하지마. 아니요,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무튼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네요. 자, 그리고 알려준 대로 큰 봉투에 C 물건을 넣어서 퀵으로 보냈으나 픽업한 작은 봉투도 B로 옮겨서 퀵으로 보내버렸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일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쓰다보니 자살하고 싶어진다. 사장님이 연청 샘플을 주며, 엄청 기네. 연청 샘플을 주며 이거랑 작은 같은 색으로 원단을 지분이 났으니까 가서 픽업한 뒤에 생산 공장에 샘플을 보내라 했다. 그녀가 한참 동안 오지 않길래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색상이 잘못 올라와서 그대로 제대로 된 색상으로 교환해서 보내고 간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깔끔하게 완성된 진청 샘플이 나왔다. 그녀에게 내가 발주한 물건을 팍 픽업해오라 시켰다. 그녀는 발주처에 가서 말했다. 저희 팀장님 거 주세요. 그녀는 우리 업체 이름도 모른 채
면접을 보고 모른 채 일을 했다. 일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내가 우리 상호 뭔 줄 알지?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거든. 생산 공장 하나가 내 골치를 아프게 했다. 의뢰했던 스커트 샘플에 수정이 있어 제 샘플을 의뢰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그 스커트 샘플 나왔대요. 가지러 다녀올게요. 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왔다. 뭐냐고 물었더니 그 스커트 샘플 부속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건데 전 스커트 샘플이 나왔다고 들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들릴까. 전날 저녁에 이겼네. 전날 저녁에 내가 원단 샘플을 주며 이 업체 가서 같은 걸로 2.5야드 신청해서 픽업하고 여기 딸린 부속 원단도 같이 신청해 라고 얘기했더니 부속 원단은 얼마 시켜요? 라길래 디게 조금이는데 반마 라고 했다. 다음날 시제가 뭐냐 회사 돈이래요. 시제가 부족하다고 전화 왔길래 그게 부족할 리가 없는데 라고 했더니 부속 원단은 1.5야드 값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시켰어? 라고 놀래서 말했더니 팀장님이 1.5야드 시키라고 하셨다. 자, 일단 이걸 또 다시 읽고 하고 다시 읽어보죠. 난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뭐 여러분 중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자, 보자. 함대가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네. 왜 아메리카도 왔냐면은 이렇게 우회하려고요. 먼저 요거부터 해주자. 합류하고 가줍시다. 합류해가지고 클로드 드 빌라르 저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턴 넘기겠습니다. 아, 턴 넘기면 안 되지. 맞다. 이 아조레스의 도죠. 아니, 뉴펀들란드 쪽으로 가줍시다. 저 위쪽으로 이제 아메리카로 다시 가줍시다. 유럽 가면 어차피 저기 어디에요? 그 영국 놈들한테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내가 언제 또 왔네. 내가 언제 그래 쩡 이라고 했더니 제 노트에 적혀있어요. 폭발했다. 너 아침에 나랑 통화했어. 너 오늘 아침 나전에 나랑 통화한 게 없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1.5야드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어제 2.5야드 시킨 거랑 착각한 거 아니냐. 어떻게 1.5야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모르겠어요. 노트에 그렇게 적혀있다. 일단 끊자. 전화 끊고 울었다. 울었답니다. 신묘하구만.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얘들은 요쪽으로 하고 님들은 여기로 와주고 카톡으로 D 업체에 가서 청자켓 샘플의 모티브 붙어 있는 거 픽업해와라. 모티브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청자켓이랑 모티브 같이 픽업해라. 라고 보냈더니 D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팀장님, 제가 다른데 보는 사이에 막내가 와서 청자켓만 들고 가버렸어요. 라고 다시 보내주세요. 그녀가 도착했길래 너 모티브는 왜 안 갖고 왔느냐? 라고 했더니 모티브요, 청자켓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퇴근하라고 하면 기능이 정지된 로봇처럼 다 던지고 가방 들고 나갔다. 사장님이 작업일보는 매일 작업 상황을 기록하는 일보래요.
일을 막내보고 맡으라고 했다. 작업 상황을 사장님과 내게 물어보고 그대로 기록하라 라는 업무 지시였는데 기록 열람해보니 그녀가 한 건 제목에 날짜 바꾸는 거 말고 없었다. 자, 내일 모모 부속 지퍼 컬러 카키로 신청해 라고 말했더니 내가 문 앞에서 카키라고 잘 적었더라. 다음 아침 나에게 지퍼 컬러 뭐라고 하셨죠? 라고 물어보길래 카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오후에 전화가 왔다. 지퍼 컬러가 뭐였죠? 청제품과 여성복은 완성. 완성이라는 게 단추 옷걸이 작업을 해주는 거래요. 하는 완성 공장이 다른데 헷갈릴까봐 청은 모모에서 완성하고 여성복은 켜트에서 완성해. 그분들은 새벽에 일하고 낮까지 주무시니까 전화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몇 번 반복 지시 중 업무 중 물어볼 게 있어서 흐흐에 전화해 라고 했더니 켜트에 전화해서 계속 헛소리하면서 물어봤다. 켜트 사장님은 자다 깨서 비몽사몽 어리둥절 통화 내용이 이상해서 너 어디에 전화하는 거냐 했더니 켜트에 전화했다고 했다. 왜 거기다 전화했어? 거기 여성복 공장이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은 실수를 세 번 정도 반복했다. 켜트 공장 사장님 그때마다 잠 설치셨다. 무시무시하군. 아침에 출근 전인데 먼저 출근한 그녀가 시제가 부족해서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요 라고 하길래 응 나가서 봐줄게 라고 하고 출근했더니 그녀는 외근 나갔다. 벌써 외근 나간 거야 했더니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들어온 지 12일 만인 어제 사장님께서 2월 13일까지만 하고 나갈게요 라고 카톡으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 아, 사장님께. 여러분이 오늘 하면 이런 직원을 명절 보너스 명절 연휴까지 챙겨주며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바로 해고되었다. 참고로 이 글은 그녀를 생각하며 쓴 글이고 스트레스로 인해 장염이 재발했지만 너무 흥미로운 유형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관찰기를 어딘가에 남기고 싶었다. 네가 이 글을 보게 되어 빡이 친다면 연락해라. 맞다이 까자. 여러분의 삼삼한 위로에 힘이 납니다.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제가 마지막에 너에게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패션계의 큰 별이 되겠지요. 재밌네요. 모르지. 옛날에 또 재밌는 글도 봤었었는데 그 회사 돈을 유용해가지고 뭐 그런 거였는데 찾아볼까?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남았죠? 3분 남았네요. 뭐야? 모르겠다. 그건 나중에 또 보면 찾아드리죠. 1분 남았네요. 끝났네. 이겼다. 좋아요. 쉽게 이겼네요.
얘들은 자 이제 쟤들 잡으러 갑시다. 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됐구나. 농장 지어주면은 그 마을이 빨리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돈이 나오면은 농장을 꼭 지어주세요. 자 됐고 아메리카가 아니고 어메리카야. 다른 거 있나요? 뭐 해줄 거 있나? 그래 무역로를 좀 트고 싶은데 다들 무역을 안 해주네. 기술적 군사교훈 주고 싶지 않다. 좋아요. 좋네. 기술 하나 주니까 무역 해주겠대요. 그래. 그래, 무역하자. 어? 이 새끼. 아니? 세 개나 줘야 돼? 안 해주는군. 무역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나 이제 무역 수입이라는 거를 되게 신뢰하지 않는데 왜 신뢰하지 않냐면은 무역 수입은 언제든지 끊겨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난 세금 수입을 늘리는 쪽이 되게 그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휴 방금 뭐였지? 바자프르. 바자프르는 아직도 법무성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능력 있네요, 이번에. 와, 이 별이 뭐 십성이요?
파괴하고. 이런 밭 같은 거를 빼먹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빼먹으면은 그것도 되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드디어 뉴펀들란드 쪽으로 해서 프랑스령이요? 유럽으로 갑니다. 드디어 아. 다야루사. 페루지. 잡았죠. 가갈레. 저 잡았고. 얘들 일단 뭐 벵골 쪽으로. 하이데라바드에 있으면 되겠다. 저기 있으면은 한 중간이니까. 바자프르의 파업이고. 바자프르의 참 파업이라 그랬지. 좋아, 이제 그 여기만 뚫으면 된다. 여기만 다 왔어 이제. 공격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무역선들이네. 무역선들은 전투력 굉장히 낮습니다. 그 특별하게 이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그 아니면은 그 갤리온이나 아니면 그 누구죠? 네덜란드에 이제 플류트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다른 국가들의 무역선이 이제 인디아맨들이거든요. 걔들은 굉장히 전투력이 낮습니다. 영국도 무역선이 인디아맨이죠. 해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롯데스를 부수면 이제 대출 항복하거든요. 이왕 하면 전투할 거면 그걸 한번 노려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겠다. 으앙.
도망갑시다.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10분 남았고요. 7분 남았고요. 프로파수님 안녕하세요. 오면 인사라도 좀 해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라도 좀 하시라고요. 그래야 나도 덜 지겹고 님도 덜 지겹지. 자, 4분 남았습니다. 왠지 다른 함대가 또 올 것 같다.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 아, 네. 그냥 와서 인사해 주시면은 나도 인사하고 좋잖아. 아이고. 어쨌건 하는 걸 보고 그런 거니까 상호작용하는 건데. 자, 2분 40초. 내가 그 자주 들어오는 분들은 대체로 어쨌건 기억은 하거든요. 저 사람이 들었었네. 그런 거 있잖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겼다. 다른 함대 공격. 6급함하고 슬루프네. 아, 이건 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안 하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인파이터터로는 엔진 자체가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익숙하지도 않고 나한테 뭔가 좀 정이 안 가 이 엔진이. 그래가지고 미디빌 2만큼 뭔가 전투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이거는 세계정복이다 라는 생각을 달리는 건데. 해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난 그래요. 프로파스님은 파수넷 들어가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 자, 열심히 도망치자. 13분 남았구요. 양코가 뭐 자니? 잠깐만요, 양파나 좀 데리고 와서 놀까? 양파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양파 자다 깼네. 그리고 우리 지금 왼쪽이, 왼쪽에 적이 있는데, 설마 안 따라잡히겠지. 설마 저걸 슬로프가 육구품한테 지겠어? 속도에서. 그쵸? 양파 인사해봐. 인사해봐. 이사 안 할 거야. 자다 깨 정신 없어. 아, 씨. 마이크를 새끼 왜 앞발로 때리니? 내가 몇번 길바닥에서 공짜로 데리고 왔지만 마이크는 내가 시내에서 4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막. 응? 조식이. 참 고양이 키우면서 느끼는데 고양이 참 많이 자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자고 있어요. 6분 남았네. 하루 종일 자고 자기 혼자 놀고 가끔 와서 이제 주인한테 놀아달라 그러고. 볼 때마다 이제 되게 똑똑한 동물이라고 느끼고 예쁘기도 하고. 자, 3분 남았습니다. 끝나겠네. 1분 남았고요. 졌겠네. 이겼다. 이겼다. 다행스럽게도 더 안 덤비네. 아, 이런 거 하면 지쳐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이게 13,000원이나 들어오네.
치워줄 거 치워주고. 자,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 배가 들어왔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잉글랜드를 한 방에 타격해서 조지는 건데. 해군이 기다리고 있다. 좀 그러네? 자, 잉글랜드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아, 이게 무역항을 먹어야 되는데 먹질 못해. 턴 넘기고요. 걔는 어쩔 수가 없다. 저걸 뭐 또 아까처럼 그렇게 전투해가지고 20분 기다려가지고 이길 수도 없고. 아휴, 영상 끊을.